세 번째 세트 MVP는 바로 엠포팀이랑 그러니까 기존에 SK가 진행되면서 나왔던 파이크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존에는 아, 파이코 매드무비에서 보던 것보단 별론데? 라는 시선이 있었는데 오늘 파이크는 그 매드무비에서 보던 그 파이크였습니다. 네, 암살 모드가 제대로 보여준 그런 FT의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은 MVP를 차지한 이 두 명의 선수 여러분을 박수와 함께 무대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아, MVP를 차지한 SH 듀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승리 축하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승리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 두 명의 선수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그 지난 경기도 일단은 그 뭔가를 좀 마수거리 승리라고 해야 되겠죠. 뭔가를 좀 뚫어내는 한 개의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이게 역사적인 좀 라이벌 경기였잖아요. 또 다른 느낌으로 경기를 준비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승리 소감? 오늘 저희가 일단 진에어전을 이겼을 때 혹시 KT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좀 생각 외로 할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 이겨서 좀 다들 이제 사기도 많이 올라갔을 것 같고 또 되게 저희의 이제 성적에 좀 이제 가속이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빛이 내려오는 듯한 연승 이 장면이 좀 나왔는데 어때요 에포트는? 에포트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팬 여러분들의 눈빛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아이고 우리 에포트 막 이런 눈빛으로 좀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승리 소감 말씀. 저도 똑같이 연승해서 너무 진에어전에 이어서 KT를 잡고 연승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세트 이후의 장면이 더 인상 깊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세트에 분명히 좀 어려웠었잖아요, 경기가. 좀 풀리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약간의 좀 미스까지 좀 누적이 되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1세트 끝나고는 어떤 내용들이 좀 보고 왔어요? 네, 1세트 때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 또 실수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바텀에서 어쨌든 좀 무너진 게 컸잖아요. 근데 상호가 그때 어쨌든 저희 팀이 다들 격려를 해주면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감독님도 이제 이 경기 때 떨지 말고 해라 이렇게 해서 좀 다들 멘탈 잘 잡고 이 경기 치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베테랑 선수들도 그 평소에 경기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다만 진짜 굉장히 높게 관계자들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려울 때 신예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그 중압감이라는 거는 상당하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그 에포트 선수가 1세트에 약간의 그 미스내는 장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세트도 그렇고 3세트도 그렇고 뭐 트할 선수에게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줬겠습니다만 니네가 풀어낼 수 있어 라는 듯한 뱀픽이 갔거든요. 그 실제로 풀어냈고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어요? 일단 1세트 끝나고 네, 바텀이 좀 힘들어서 근데 힘들어서 좀 게임이 힘들어졌는데 네. 그래도 이제 형들이랑 뭐 코치님들 감독님들이 괜찮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마음 다시 잡고 다음 게임 그냥 새로 준비하자고 해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다라고 딱 얘기하면 괜찮아져요? 저는 괜찮아져. 오이 멘탈이 그런 거 좀 배워보고 싶네요. 우리 중계님 그쵸? 예, 알겠습니다. 배워야 돼요 배울 거는. 아 2세트 그 모르가나 파이크가 나온 그 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 내용 전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그전에 SKT에게 주어졌었던 압박감 중에 하나가 뱀픽 관련된 내용도 사실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신한 뱀픽, 좋은 뱀픽이 이루어졌다라고 뱀픽 상황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참신한 뱀픽이 지난 경기에 이어서 지금 연이어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배경을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난 시즌까지는 사실 라인전이 매우 중요한 메타고 그래서 라인전 위주로 픽을 뽑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시즌은 어쨌든 바텀에서 원거리 딜러도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원거리 딜러는 다섯 명 중에 가장 조합을 안 타는 챔피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접 챔피언이나 아니면 좀 뭔가 다른 새로운 챔피언들이 나오면서 조합이 중요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팀이 어쨌든 최근에 연습량을 많이 늘려서 좋은 픽을 찾아내려고 했고 그래서 감독님이랑 저희 코치진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픽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지난번에 그 자야에 관련된 픽 나온 다음에 갑자기 엄청 유행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완성도에 대해서는 각각의 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내밀었던 게 모르가나 파이크. 사실 파이크는 뭐 매드무비를 만들 정도로 연습된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가나와 이렇게 조합하면서 등장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이채롭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다른 쪽도 찾아봤더니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카이사를 위한 모르가나였지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본인 해보니까 같이.
일단 저희가 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준비 되게 많이 해서 지금 어떤 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예상 못하고 뭐 그런 조합을 찾다가 찾아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상황만큼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더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더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숫자가 제대로 좀 나왔으니까. 사실 2세트의 전환점이 됐던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세트 전환되는 큰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발온을 잡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KT가 그때부터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오더가 나왔던 건가요? 일단은 지금 세주아니가 버프가 돼서 그렇죠. 오브젝트가 빠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뭐 상대가 좀 저는 좀 상대 심리 상태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체크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럼 그 장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약간 맛만 보는 느낌을 한번 지나고 난 뒤에는 이때는 적극적으로 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 네. 이게 네. 이건 놀랬죠. 네. 오늘 좀 이제 궁 극기가 좀 네, 이제 궁이 좀 매섭더라고요. 그렇죠. 날카롭게 좀 들어오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때는 와이프 선수 뭐 팀원들에 대한 요도에 대해서 믿음이 좀 있었어요? 네, 저는 팀원들이 한다면 다 믿고 따라주는 그런 편이라 네. 믿고 전 계속 지지해줬습니다. 굉장히 진중한 사실 우리 에포트 선수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 듀오가 서로 마음이 잘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팀 내에서 가장 큰 그 아재 개그의 거장이라고 쌍두마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둘이 상당히 뭐 좋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니셜도 LSH 똑같고 일단은 둘의 그 외견 자체도 조금 뭐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던데 여기 대해서는 파이크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희가 원래 아재 개그를 하는 좀 이상한 듀오였는데 네네 네 근데 이제 아재 개그는 안 하고요. 뭐 어쨌든 조용한 성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또 깊게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달라요? 일단 상호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뭔가 약간 좀 착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차이가 있다? 네, 상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것들을 잘 받아주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 서포터로서의 그 느낌이 좀 있다. 어때요 그러면 이상호 선수는? 에포트는? 네, 저도 예, 저는 그 딴 사람들 말 최대한 예, 다 들어주고 네. 보듬어주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근데 형은 안 그래요? 사유 형도 물론 다 잘 도와주고 하지만 제가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착하지 않나 착하는 편 아닌가 생각돼요. 페이커는 안 착하다는 얘기예요? 아예 눈동자가 많이 떨리는데 내가 잘못된 물음을 물어봤네요? 농담이었습니다. 일단 아주 미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서포터로서 가질 수 있는 뭐 또 다른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2세트는 좋은 장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야스오에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 있을 때 사실 지금 현재 메타에서 야스오 나오기 전부터 페이커 선수가 야스오를 잡아줬으면 하는 전 세계 수많은 야스오 유저들의 그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들고 나왔습니다만 오늘 경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야스오를 통해서 승리를 잡아내지는 못했었어요. 오늘 이제 붙잡고 승리를 좀 따냈고 실질적으로 그 야스오를 노리는 장면들도 많았었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2세트? 2세트 전체적으로 평하자면 전 개인적으로 100% 꺼내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2세트 때 좀 팀원들이 잘해줘서 제가 진입을 잘했는데 좀 제가 오늘 만약에 상태가 좀 더 좋았다면 혼자 들어가서 약간 이니시에이팅 하는 장면이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서 11킬 했어요? 원래 좀 몰아주는 조합이다 보니까 네네네 네,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제가 최근에 좀 야소에 많이 자신이 있는데 네. 오늘의 경기는 그것만큼 안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오늘의 야소, 페이커 야소 한 저는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0% 한 여유가 좀 있네요. 에포 선수 가까이 지켜봤잖아요. 페이커의 야스오 오늘보다 더 좋은 장면들을 많이 지켜봤었어요? 지금 70%라고 하는데 100%가 되면 어느 정도일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전에 대답하고 뭔가 움찔했어요? 갑자기 그럼 에포트도 사실 2세트도 굉장히 좋았었고 3세트 장면들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붙어가면서 좀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세트 뭐 준비된 장면들 더 좀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3세트 한번 살펴드릴까요? 2세트 장면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2세트 마지막 장면 보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세트의 장면 요거로 이제 결과가 마감이 됐었죠. 그걸 좀 더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이거는 저희 팀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이게 그냥 이겼다고 봤거든요. 카메이 들어오는 순간. 네. 또 추식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네, 그래서 뭐 좀 약간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위치상 저희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한타였던 것 같아요. 아, 이 장면은 네. 상대편의 그 약간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장면이었고, 이 이후는 얼려주고 빠져나간 그 상황에 스페이커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경기를 끝내는 장면. 네.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3세트로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세트에는 아트록스가 등장했을 때까지는 아 이랬어요. 그런데 벤이 연이어서 상대편 쪽 탑 쪽으로 이어지면서 어? 라는 물음표로 넘어가더니 결국 마무리가 미드 아트록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지난번에 또 우리가 자해를 또 봤고 오늘도 뭐 모르가나 파이크를 봤기 때문에 어? 미드 아트록스도 뭔가 준비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트록스가 일단 지금 탑에서 굉장히 이전까지 많이 썼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네,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연습을 많이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조합 같은 경우에는 모르가나가 있어서 조금 조합의 컨셉에 맞추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모르가나가 오늘 MVP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연이했었잖아요. 그 모르가나의 그 단단한 지지력 덕분에 파이크가 발이 완전히 풀리면 3세트 또 엄청나게 활약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본인의 활약상 3세트. 일단 모르가나가 혼자서도 이게 라인전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뭐 만들어내거나 그런 플레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중에서 가장 좀 기억나는 장면 있어요? 3세트에서요? 네, 3세트에서. 3세트에서는 용합해서인가? 용합해서 뭔 일 없었나요? 뭔 일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볼까요?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용합해서 뭔 일이 있었는지. 요거!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저 보면 좀 설명해 주시죠. 뒤에 큰 화면이 있으니까. 앞에 좀 조그만한 거. 예. 일단 여기서 모르가나가 아주 기가 막히게 궁 맞췄고. 네, 일단 여기서 저희가 이제 모르가나 올라온 타이밍이라 싸움이 저희가 세다고 생각해서 상대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해서 먼저 들어가서 전투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점멸 뼈작살을 딱 맞추고 난 뒤에 분위기를 더 살렸던 이 장면까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 경기를 통해서 2세트, 3세트 연이어서 아주 큰 파이팅을 한번 선보였었는데 이미 팬 여러분께서 뭐 1세트 끝나고 나서 치어풀이 아 진짜 거의 뭐 감동의 치어풀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이맛에 SKT 팬한다, 힘내자 끝까지, 우리 팀 연승가자 이런 치어풀들이 막 올라왔는데 사실 안쪽에서는 그리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기운들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 1세트 끝나고 난 뒤에 2세트 승리 따내니까 뭔가 더 원동력이 생기던가요? 뭐 당연히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매번 제가 치어풀을 보면서 뭐 치어풀을 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뭔가 좀 경기에 치니까 여유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경을 잘 못 썼는데 어쨌든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니까 또 경기 끝나고 나서는 또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럼 연이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스포티비 신문식단 내놓을게요. 네. 그리고 저는 치어풀 상당히 많았었고 시청자 질문 첫 번째에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페이커 선수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도대체 왜 홀로 여름에 긴 팔을 입고 계십니까? 추위를 많이 타시나 봐요. 요즘 날씨 너무 덥잖아요. 폭염주의보. 요즘 에어컨을 틀어도 너무 더운데 도대체 긴 팔을 고수하면서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입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 마른 게 있어가지고 네. 반팔을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나 봐요. 그래서 오늘 부스에서도 에어컨 다들 좀 더워하는데 저만 끄자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때는 좀 제가 긴 팔을 입고 해야 좀 팀원들이 불만이 없을 거라서. 아, 네. 남들보다 몸이 좀 약간 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서서히 제대로 된 썸머에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몸도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포트 선수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한 내용들 아까 봤는데 아까 좀 뭐 치어프로 좀 봤었는데 에포트 선수 본인은 요즘에 많이 그 관심이 늘어난 게 느껴져요? 아니요,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있어요. 열심히 게임만 하다 보니까. 에포트 선수에 대한 애정을 박수로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렇게 됐어요. 어때요? 감사합니다. 네, 와닿는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질문 바로 이번에 에포트 선수에게 물어볼게요. 워낙 지금 큰 세계 무대에 대한 압박을 견뎌내면서 경기를 풀어내고 있는 이게 선배들 지금 매번 큰 경기를 좀 치러내고 있는 선배들과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 리프트 라이벌스가 좀 시작이 이제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SKT 그 팀원으로서 여러 가지 각오들이 좀 들만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각각 한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릴까요? 어떤 선수도. 일단 저희 LCK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페이커 선수, 이런 질문 진짜 벌써 몇 년째 받고 있죠. 사실 그 세계 무대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근데 이번엔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페이커 선수의 한마디에 많은 세계 팬들도 좀 기대하면서 기다릴 것 같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리프트 라이벌즈 때 저희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가 패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꼭 승리를 하고 싶고 그리고 더 좀 더욱이 지난 MSI 때 저희가 네 어려움이 있었죠. 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저희가 다시 이겨가지고 세계 최강 타이틀을 다시 가져오고 싶습니다. 연이은 승리와 함께 이 기운 분명히 리프트 라이벌스까지 하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가 킹존입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경기는 그 지난번 경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이런 연이은 대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표정으로 지켜봤을 텐데 도리어 지금 팬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그래 한번 붙어보자 라는 눈빛으로 좀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탄력 받아서 킹존과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 상태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저희가 지난 4연패 때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때랑은 조금 저희가 아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그때와는 다르다. 확실히 이제 좀 정비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일단 뭐 킹존에 대한 얘기도 그렇겠습니다만 일단 에포트 선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가장 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렇게 질문할게요. 가장 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희 팀원들 10명 다 정말 다 열심히 준비해서 다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딱 꼽아줘 한다면? 재환이 형? 울프 형? 울프 형이 그럼 한마디 해주세요. 울프 형이 진짜 열심히 도와줘서 픽 같은 것도 다 잡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에포트 선수. 이제 울프 선수에 대한 그 애정까지 느낄 수 있었던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 앞으로도 좀 자주 뵐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SKT가 기세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두 선수 행보, 우리 SKT 행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대1로 승리했다는 SKT MVP 두 명의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